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7월 21일 오후 2시경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3일 뒤에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또 벌어져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월 3일 오후 6시경 차량을 몰고 서현역 AK플라자 앞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행인을 덮친 뒤 쇼핑몰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치 유행이라도 된 것처럼 살인예고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접수된 살인예고 신고는 28건이었으며 작성자 13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붙잡힌 작성자들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채팅하다가 장난으로 올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살인 예고 작성자는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호신용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202%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전국 주요 도심에 배치해 수상한 사람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강하게 제압을 당하는 등 과잉 진압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발표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대책들이 흉기난동에 총기 사용 주저앉겠다, 총기 사용 경찰 책임 감면 검토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대책들 뿐이고 흉기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예방책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예방책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흉기난동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심리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베테랑 프로파일러들도 이런 요소 때문이다 라고 쉽게 단정짓지 못하는데요. 사회적 요인, 사회적 불평등, 정신질환을 방치 등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범죄자 대부분은 사회의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불만이 커져 표출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하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연속적으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끝으로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